세력과 친여권 인사들이 조국 구하기도 모자라서 이제 여당의 조국 구하기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혹여 조국 사태론이 새날까 두려워 함구령을 내린 여당, 스스로 민주적 정당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김경수 유죄 판결 판사를 적폐몰이하더니 이번엔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윤석열 총장 퇴진을 공공연히 외칠 여당입니다. 여당의 밀실 조국 구하기는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조국 게이트 진실 규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야당 인사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증인으로 요구하는 한마디로 권한 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딸은 논문 참여 과정 및 저자 등재부터가 특혜와 반칙, 범법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쓸 수 없는 박사급 논문이라 더욱 심각합니다. 제 아들, 고등학생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의 연구로 고등학생 경진대회에 입상했을 뿐입니다. 논문도 아닌 한 페이지 포스터를 작성해 출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외에도 성실히 공부해 뛰어난 성적을 받아 본인의 노력과 성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성과를 어떻게 반칙에 기댄 가짜에 견주어서 매도할 수 있습니까? 결국 조국 딸 문제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저희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와의 관련성 하나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덩어리 채권 채무 관계 등 각종 혐의를 받는 웅동학원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훌륭한 사학들에 대한 집단적 명예훼손입니다. 단순히 제 아들, 제 부친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닥치는 대로 엮어서 무고한 사람에게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는 저들의 막무가내식 진영 논리, 물타기 공작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러한 공작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 살아가는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당은 청와대 이중대가 아닙니다. 정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이자 충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였습니다. 정권 5년에 민주당의 기나긴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허무하게 갖다 바치지 마십시오.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 정당이며 국민의 정치인입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제발 돌아오십시오.